안녕하세요. 패밀리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현장 한번 나와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근린 생활시설들도 조금 보이고 있고요. 빌라들 단지 그리고 앞쪽으로 지금 아파트 건설 현장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뒤쪽으로도 굉장히 조용한 주택단지인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오늘 보실 단지에는 이렇게 주차 차단 시설도 위치해 있는데요. 주차는 이렇게 곳곳에 넓은 주차 부지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희 오늘 보실 단지는 여기입니다. 이게 단일 세대고요. 특 올수리가 완료된 현장입니다. 자세한 건 위로 올라가셔서 한번 살펴보실게요. 위로 한번 올라와 봤는데요. 여기는 5층 중 5층에 있는 현장이고요. 방 3개, 화장실 1개, 통베란다 1개, 그리고 다용도실도 1개 있는 특 올수리가 완료된 현장입니다. 여기는 단독 세대고요. 지금 앞쪽으로 방과 욕실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뒤쪽에 있는 공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주방 뒤쪽으로 이렇게 조그만한 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오픈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뒤쪽 벽면으로 지금 다용도실 나가는 문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문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시면 이렇게 다용도실 위치되어 있는데요. 보일러도 설치 잘 되어 있고요. 방수시공이랑 바닥도 타일 깔끔하게 수리가 완료된 모습입니다. 앞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막힘이 전혀 없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쪽 문 열어보면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요. 안 보이는 곳으로 이렇게 문도 설치를 잘 해두셨습니다. 주방 지나서 있는 첫 번째 입니다. 여기 방 사이즈도 나쁘지 않고요. 앞쪽에 이렇게 샤시도 교체가 다 완료된 모습이고요. 앞쪽으로 베란다 통하는 문입니다. 이쪽으로 정남향에 아니 동향에 위치해 있어서 해도 굉장히 잘 들어오는 집입니다. 보시면 문도 이렇게 다 교체가 완료된 모습이고요. 정신 지나서 지금 두 번째 방인데요. 여기를 안방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지금 보시면 왼쪽에는 이렇게 벽지가 새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맞은편 쪽으로는 포인트 벽지를 사용하셨어요. 아트홀 쪽으로 이렇게 사용하셔도 될 공간이고요. 아니면 안방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큰 베란다고요. 이쪽으로도 벽면으로 지금 시공 완료된 모습이고요. 굉장히 길게 베란다가 위치해 있는 모습입니다. 이쪽으로는 건조대도 설치 잘 되어 있고요. 지금 베란다 앞쪽으로도 막힘이 전혀 없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 모습 다 보셨고요. 욕실 보여드릴게요. 욕실도 지금 물수리가 완료되었고요. 코너 선반 위치 잘 되어있고요. 샤워기랑 세면대 바닥까지 물수리가 완료된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일자형 주방 모습인데요. 제가 여기 문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수영장 하부장도 굉장히 깔끔하게 투톤으로 이렇게 수리가 완료되었고요. 앞쪽으로 대형 싱크볼 그리고 3구 가스 커터도 교체가 완료된 모습입니다. 이쪽으로도 지금 창 달려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다용도실 나가시는 문이 있죠? 이쪽으로 타일도 교체가 완료된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위치한 현장 나와봤는데요. 특 올수리가 완료된 상태고요. 방 3개, 화장실 1개, 통베란다 1개, 그리고 다용도실이 1개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네, 여기는 단독 세대고요. 지금 이쪽 방 기준으로 동향에 위치해 있어서 해도 굉장히 잘 들어오는 현장이에요. 신기시장까지 도보 6분 걸리고요. 큰 도로가로 조금만 걸어가시면 근린 생활시설도 이용 가능한 현장입니다. 바로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어서 주안역 1호선까지 대중교통으로 14분 위치에 있는 현장입니다. 학교는 남부초, 주안초가 도보 6분 내에 있으니까 이 정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패밀리 부동산이었고요. 더 궁금한 사항은 왼쪽 상담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만 안녕!